하루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 오전에 난 집계치 그 전날 하루 거죠 17만 명 넘었고요. 오늘 오전에 나올 것도 아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재택 치료자 수 50만 명 넘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각지대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예상처럼 30만 명대까지 가면 의료 인력 부족 상황이라든지 방역 시스템 이 과부하 상황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대비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연결해서 인터뷰하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재택치료자 지금 50만 넘었잖아요. 이러다가 100만 명대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닐까요? 뭐 계속 지금 그 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지금 오미크론의 경우에는 한 90% 정도 환자분들은 예.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가벼운 감기 증상 정도로 끝나고 있어서 예. 지금 이 재택 치료에 있어서는 고용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예. 예. 대부분의 분들은 절대 수가 늘어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고위험군 말씀하셨는데 고위험군 특히 뭐 가족이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분들 어떻게 이를테면은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처음에 뭘 좀 해야 됩니까? 일단 이제 확진이 되시면은 보건소에서 우선 환자 분류에 들어갑니다. 예, 예. 환자 분류에 들어가서 예. 이제 60세 이상 고령층이면서 현재 입원 치료를 필요할 정도의 어떤 심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 네. 보면 한 5% 정도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인데요. 5% 정도요? 예. 예, 예. 아, 그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병원에 입원을 하도록 조치가 들어갑니다. 예.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5% 정도는 아예 집에 계시기보다는 생활치료센터 입소하는 쪽으로 네. 관리가 되고 있어서 환자 분류를 통해서 한 10% 이미 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병원이나 혹은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 이제 나머지 90% 분들이 재택치료로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90% 분들은 대부분 재택치료를 하는데 이분들 중에 하시는 뭐 예상과 달리 갑자기 막 그 증상이 좀 악화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그 현재 이제 이 두 개 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두 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예. 한 15% 되는 집중관리군은 이 관리병원에서 하루에 두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혹시 증상이 있으시면 그 관리 의료기관에 전화를 하셔도 되고 예. 전화가 걸려왔을 때 이야기를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처방이 들어가거나 혹은 입원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일반 관리군에 계신 분들도 동네 병원이나 혹은 시설로 24시간 의료 상담을 하는 센터도 상당히 200개 정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연락을 해서 전화로 상담을 받고 의약품 처방을 받거나 예. 혹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입원 조치를 하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재택 치료 많아지다 보니까 보통 뭐 혼자 사는 사람들 말고요. 같이 사는 가족들 입장에서 가족 한 명이 재택 치료 들어오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뭐 설정할 것들이 있습니다. 수칙들이. 그거 좀 간단히 정리 좀 해 주시죠. 예. 현재 가족에 대해서도 지금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은 상황을 좀 반영해서 예. 여러 가지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가족들의 경우에도 다 같이 격리를 예. 의무화시켰었는데 네. 지금은 확진이 된 환자분이 가족 중에 나오더라도 다른 가족분들이 예방접종 완료자면 예. 3차까지 격리가, 예. 3차까지? 예. 격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 2차까지 하시고 90일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혹은 3차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예. 격리가 되지 않고 그냥 격리 없이 그냥 생활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정 내 생활하실 때는 계절 독감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독감 환자가 가족 중에 발생했을 때 독감이 안 감염되게 노력하듯이 예. 동일하게 이제 일단 생활 공간을 좀 환자분하고 분리해주고 잠을 자는 침실이나 화장실 같은 예. 공간 자체를 가급적 분리하고 또 당연히 식사나 이런 것들도 좀 따로따로 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 외에 뭐 수건을 같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119를 불러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뭐119 콜을 해야 될까요? 그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19는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예. 워낙 119 쪽에 그 응급 환자에 대한 필요성들 때문에 네. 가급적 너무 119를 좀 가벼운 증상 때 부르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예. 좀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예. 뭐 극심한 호흡 곤란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굳이 오미크론 증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 무언가 지금 의식이 혼란되거나 불명되거나 네. 혹은 굉장히 고도의 긴급성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 뭐 심장 박동이 이상해지거나 그런 좀 응급한 상황들 예. 그때 119를 좀 요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재택 치료 받는 분들 중에 홀로 사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은 뭐 이를테면은 뭐 고령자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모니터는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재택 치료 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예. 집에 그냥 혼자 계시게 되는 게 아니고 예. 저희가 우선 이 재택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 이 연령이 60세 이상이거나 예. 혹은 40에서 50대인데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 이런 경우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를 해서 예. 이 집중관리군은 매일 관리료 기간이 하루에 두 번씩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고 예. 그리고 이 분들은 좀 중증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먹는 치료제를 바로 처음부터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분들은 그렇게 좀 관리를 하게 되고요. 예. 이제 나머지 한 이분들이 전체 재택 치료 환자는 15% 정도 되는 것 같고 예, 나머지 85% 분들이 그러면 60대 이하거나 예. 혹은 이제 4, 50대 중에서도 기저질환자가 아닌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7일간 계시면서 이상이 있을 때 예. 병원에 상담을 하는 제기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거주 공간이나 이런 그 여건상 예. 혼자 있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면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예, 생활치료센터는 충분히 아직은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가동률이 한 20%밖에 20%? 안 되기 때문에 80%가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에는 저희가 이걸 이렇게 여쭤봐도 네. 거의 대부분 분들이 재택이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하긴 그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게 되면 또 불편한 게 많으니까 예. 뭐 증상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으면 그냥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택치료 키트라는 게요. 이게 집중관리군한테만 간다고 하는데 예. 뭐 이게 뭐 언론에서는 뭐 뒤늦게 도착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저희들이 체계 전환을 하고 그러면서 예.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좀 적체되는 구간들이 좀 있었고 예. 현재는 이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배송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네. 이 키트를 이 산소파도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집중 키트가 발송되게 돼 있는데 예. 이것도 지금은 이제 아예 이 택배라든지 혹은 우체국의 집배원분들이 예. 아예 배송을 하는 체계까지 지금 확대를 시키면서 네. 최대한 빨리 지금 추진되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재택 치료하시는 분들이 50만 넘었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 확진자 수가 오늘도 17만 넘을 것 같고요. 뭐 30만, 31, 32만 갈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또 재택 치료하시는 분들 많아질 텐데 현재 우리 방역 시스템, 그 의료 시스템 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재택 치료 중에서도 저희가 두 가지 경우 하나는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입원을 하셔야 되고 예. 두 번째 조금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예. 이제 그 외 분들은 어차피 증상이 워낙 가벼운 가봤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가능할 거고 이 두 개 여건상 현재 병상 자체는 50% 이상 여력이 지금 있어서 예. 병상 여유는 지금 많은 편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아까 집중관리군이라고 불렀던 한 15%를 관리하는 네. 관리 역량도 현재 저희가 한 30% 정도밖에 안 쓰고 있고 70% 정도 여력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증가되더라도 현재 저희 가지고 있는 의료 체계 단위에서는 예. 큰 문제 없이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5세에서 11세 사이 접종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예. 지금 확진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소아 사실은 18세 이하 확진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이제 25% 이상 계속 지금 하루에 한 4만 명 이상 정도의 예.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쪽 연령층의 확진자들이 많고 말씀하신 대로 아예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연령층의 예. 확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근데 이 부분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저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그 가족 스스로 좀 노력을 해서 예. 이게 이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방법밖에 지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치료제 화이자 거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치료제도 이제 부작용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아예 화이자에서 개발할 때부터 그리고 허가를 받을 때부터 네. 성인을 대상으로만 실험을 하고 성인의 대상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경우도 이 부작용을 고려할 때 지금 현재 허가 연구와 허가 절차상 아이들이 지금 검토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처방을 하기는 위험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 소만장께서도 그 지금처럼 이 정점에 이르는 속도 자체가 이렇게 빠르다는 게 이게 꼭 뭐 나쁜 지표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하시지 않습니까? 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번에 오미크론이 등장하는 과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터병으로의 전환 과정의 일환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특히 저희가 치명률을 이제 외국 데이터 말고 국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예. 국내 데이터들을 분석해봐도 현재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한테는 계절 독감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위험도밖에 없다라고 지금 예. 평가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다만 미접종자분들은 아직도 계절 독감 대비 한 5배 정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하면서 오미크론 유행을 잘 넘길 수 있다 그러면은 예. 오히려 좀 앞으로 일상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해외에서도 대부분 이런 판단 하에서 오미크론 유행이 좀 정점을 지난 이후에는 예. 점점 일상에 가까운 쪽으로 예. 이 방역 체계를 전환시키는 예. 과정을 지금 착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소 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